안녕하세요. 양지의 마차사 박정희입니다. 아, 이거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해서 오늘 소풍 가려고요. 따라보시면 압니다. 레츠고! 오세요. 오늘의 맛집 음메소의 바람풍. 화식 한우 전문점 소풍. 농장 직영으로 품질 좋은 한우를 착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맛집. 아니 근데 사장님은 어디 계시지? 혹시 아, 사장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아, 사장님 저 해체실에 계시는데 거기.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우 지금 네. 도체하고 있습니다. 어? 다 이제 부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걸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 농장에서부터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잡는 것만 빼놓고 다 부위 나눠갖고 품위상에 나가는 거는 제가 다 관여를 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환상의 마블링. 육즙이 흘러 넘칠 것 같은 신선한 육질. 그런데 가격은? 오, 착해. 착해도 너무 착해.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 집에서 농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유통마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직거래로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좋은 육질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봐야죠. 식당 안을 꽉 채운 손님들, 한우 굽는 소리, 맛을 음미하는 표정, 구워지기가 무섭게 입속으로, 못 참겠다. 맛이 어떠세요? 기존에 다른 데서 소고기 먹는 것보다 너무 맛있어요. 육질이 살아있어요. 아, 이 가격에 2플러스를 어디서 먹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식 한우라 그런지 더 맛있는데요? 화식 한우요? 네. 화식 한우? 손님이 그러는데 화식 한우라고 하는데 화식 한우가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좋은 곡식을 가지고 가마솥에다 끓입니다. 그럼 저희가 죽을 만들듯이 다 끓여요. 옥수수, 콩나물, 쌀겨, 대두 등 몸에 좋은 영양식을 버글버글 끓여 영양죽을 만들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가 좋아 고기 육질이 부드러운 맛 좋은 화식 한우 탄생. 화식 한우는 아무나 사람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한, 정말 저렴해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와야 될 거예요. 맛이 어떠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육즙 올라오는 거. 이게 미디엄 웰던이에요, 미디엄 웰던. 육즙이 죽여줘요. 살아있네. 어, 맛있겠다. 저도 맛있어요? 먹고 싶어요. 막 침이 막 보이는데요? 아, 이거 비싼데 이거. 아우. 아우, 한 입만 주세요. 한 입만, 한 입만. 아우. 어우, 그거 주셨다. 아우. 오. 맛있죠? 맛있죠? 진짜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어요. 제가 여기서 고기를 한 점 얻어 먹어 봤는데요. 어,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맛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응? 네. 아주 우리 집에서 비장의 무기. 네. 이 양주에는 없는 비장의 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장의 무기요? 네. 아, 보시러 가실래요? 네. 아시죠? 비장의 무기? 짜잔! 아, 이게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그럼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일반 우리 고기랑 좀 틀려 보이잖아요. 네. 보시면. 네. 자, 이게 이제 숙성고기입니다. 자연 건조시키는 숙성 방법을 쓰거든요. 이게요? 예. 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먹어봤던 고기보다 이게 더 맛있다는 소리예요? 그럼요. 이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거 한 두세 배는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장의 무기인 거죠. 오,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 자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오. 일반 한우와 숙성 한우. 과연 누가 더 맛있을 것인지. 꼼꼼히 맛을 느껴보는 손님들. 선택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접시를 들어주세요. 이 고기가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약간 끝에 감칠맛 비슷하게 네. 이렇게 도는. I choose this one because the taste is more delicious. It's like a smoked taste, right? 결과는 숙성 한우 승! 저는 이런 한우가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슬슬 배에서 신호가 오는데 저도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보여드려볼까요, 그러면? 어, 와, 이거는 완전 보기만 해도 환상적인데요? 진짜 오죠? 네. 네. 이 고기 마블링 하며 색깔 하며 어, 보십시오. 잘 네. 자르잖아요. 네네. 이 소리. 이 냄새. 자, 마블링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근데 기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기 굽는 기술. 그렇죠.
육즙이 안 사라지게 고기를 잘 구워주는 것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밑에가 살짝 익을 정도만 넣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익게 되면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면 돼요. 아. 자, 육즙 보이시죠? 네. 오. 요즘에 드라마 용어로 쌀 안 익네. 진짜. 그쵸? 아, 네. 자,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네, 네. 어떠세요? 진짜 살아있죠? 이게요, 육즙이 네. 입안으로 확 퍼지는 게 진짜 맛있네요. 제가 잘 구워서 그래요. 와.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요. 고기, 숯불, 기술! 그렇죠. 오. 잘 아시네요. 어, 너무 맛있어요. 좀 더 구워주세요. 더 구워볼까요? 네네. 잠시만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저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한번 뭐 맞춰보죠, 뭐.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소고기 간별하는 뭐 그런 대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자신 있으세요? 그런 건요? 대회 명칭도 와인 간별하는 게 소믈리에가 있다면 하는 너무 많이 먹어서 소 물리네. 그런 것도 괜찮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맛있을까요? 전 요게 맛있는 것 같은데? 칠면 어떡하지?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입맛이 또 사우르 입맛이면 어떡하죠? 드셔볼까요? 네. 아, 역시. 네, 맛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오. 연하다는 느낌 안 드셨어요? 연하죠. 살살 녹으면서. 예. 그렇죠. 네. 왜 연하게 연하냐면 그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네. 카테프신이라고 하는 그 효소가 나와요. 네. 육질도 연해지고요. 풍미도 살아나고. 그럼 이거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이나 그런 데서는 굉장히 비싸요. 그렇겠죠. 키로에 한 80만 원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키로에 네. 80만 원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는 그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 너무 비싸죠, 근데. 그러게요. 네. 이 수통 한우를 저는 좀 소비자가 네. 저렴한 가격으로 이 맛있는 고기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농장을 하잖아요. 네네. 농장을 하고 있고 직영으로 이렇게 좀 뽑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보다는 숙성육을, 고급 숙성육을 소비자한테 좀 저렴하게 제가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숙성육 먹으려면 이건 양주로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숙성육을 먹으려면 양주로 와야 되겠다. 네. 네,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잘 되면 물론 사장님도 좋고 우리 양주시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오, 너무 좋은데요? 양주로 소풍 가자. 아, 역시 제가 오늘 한우의 그 생산에서 소비까지 어떻게 보면 전 과정을 살펴본 거랑 다름없는데요. 그렇죠. 네. 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맛이면 맛, 가격이면 가격. 예. 네. 그다음에 이런 사장님의 마인드까지 맛집인 네.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주시 마차사가 이 화식한우점 소풍을 양주시 대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우라고 다 같은 한우가 아니다. 화식한우의 환상적인 맛. 한우 비싸지 않아요. 농장 직영의 착한 가격. 차별화된 한우, 숙성육을 향한 사장님의 도전. 한우의 참맛을 찾아 소풍 가시는 건 어떠세요? 마차사가 찾은 양주시 스무 맛집 소풍입니다.